하나만 내가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릴게요. 네?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김씨 기주가 외로움이라는 게 박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안 좋게 얘기하면 과숙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살 쪽으로. 그런 게 있는데 역마살만 알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은 남자를 만나시겠죠. 미모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젊은이시니까 아직 만나시고 애인은 하시고 즐기시는 건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일명 솥건다 그러죠. 같이 살라고는 하지 말아요. 그복 없습니다. 얼마나 자유스러워. A도 만나보고 한 1년, 내년에는 B도 한번 만나보고 그 후년엔 C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만나보고 연애하고 하되 솥단지만 걸지 말라는 뜻이에요. 말기 못 알아들어요. 나이가 53개인데. 네네. 그리고 문서가 들었으니까 후반기쯤에는 예를 들어서 작은 집을 살고 있으면 조금 큰 집으로 늘려가는 쪽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거는요? 발자가 궁금했거든요. 잊지 마요. 조상 섬기고 살아요. 아까 서두에 내가 그렇게 물어봤죠. 나는 무당이니까 100일이면은 당신은 몇이나 될 것 같냐고 물었잖아요. 90은 될 겁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높은 거는 팔자가 세다는 거고 안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싫든 좋든 자식을 하나 낳으셨습니까? 아니요, 셋이네요. 데리고 있는 애는요, 지금? 둘이요. 둘? 그럼 하나를 그쪽에 보낸 거예요? 아니요, 하나는 지금 떨어져 있어요. 학교에. 몇 살이에요? 28, 5. 28, 25, 23? 28짜리가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가운데가 딸이고 다 아들이. 아들이 바람이 좀 들어와서 마음 자리를 못 잡네. 큰애가요? 큰애가 지금 공무원 준비 중인데. 근데 공부도 많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 못 될 것 같아요. 아이는 생일이 언제입니까? 생일만 하는데 누가 알아? 6월 17일 생요. 6월 17일? 양력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음력 5월 9일. 어떤 자식들은요, 네.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면서 부모 간의 금수를 좋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자식들은 이렇게 떨어뜨려 놓은 자식이 있는데, 큰애 나면서부터 자기는 부부 금술이 많이 깨졌을 겁니다. 아이가 큰애 자체가 많이 그 외에도 엄마와 같이 비슷하게 외로움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씨 기주님이 혹여라도 믿음을 갖고 뭘 어디 절간에 가서 내일 초파열이라고 등이라도 연등이라도 하나 단다면은 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자식 위해서 많이 빌어주세요. 큰애 네,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에는 걔도 관제가 세게 들어와요. 그거는 군대를 가 있어요? 지금 군대? 군대는? 갔다 왔어요. 아, 요번에 제대했어요? 금년에 나왔어요? 조기제대. 아, 코로나 때문에 뭐 하니까. 괜찮아질까요? 응? 큰애가. 큰애 많이 빌어줘요. 네, 내년에 잘 될까 싶어요. 왜 큰애가 걱정이냐면은 작년에 또 10년에 큰 운이 들어와가지고 운까지 엎어져 있는 형국이라. 네. 글쎄요. 큰애에 위해서는 연등 발언뿐만이 아니라 조상한테 죄라도 좀 지내라고 권해주고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답답합니다. 큰애는 정말 우리 기주님이 많이 빌어줘야 돼요. 네, 큰애는 많이 제가 마음적으로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마음적으로 하지 말고요. 싫든 좋든 간에 그 집안에 뭐 시어른들 산소가 있으면 산소라든가 아니면 어디라도 가서 그 여자 팔자는 디웅박이라고 하잖아요. 좀 큰애는 그런 조상한테 빌으라는 뜻입니다. 그 집 조상들. 좀 많이 빌어주세요. 네. 말도 별로 없을 거고요. 아무튼 직접 가서 하는 게 좋아요? 아이가? 아이가 아니라 본인이 가시는 게 가셔야겠죠. 엄마가. 네. 엄마가 가셔서 많이 빌면서 도와달라고 자손들 이렇게 좀 어디 산소라도 가서 빌세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앞으로 좋아진다니까 다행인데 그동안 제가 좀 많이 힘들어가지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한 5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애들 없었으면 자기 이 세상 떠났을 수도 있어요. 예. 어디 가셨어요? 쉽네요. 시간이 다 돼가고 있고 좋은 쪽으로. 시간은 다 지나갔어요? 아니죠. 그래도 금년,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좋아요. 금년이 훨씬 좋고, 그리고 금년에는 이제 슬슬 일도 좀 풀릴 것이고, 네. 그리고 쉬운 말로 월세 살았으면 전세로 이동하는 형국이니까, 네. 문서도 들어오고 있으니까는 한번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굉장히 좋아요.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근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네. 마음대로 뜻대로 다 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잊지 마세요. 우리 김씨기주님은 이렇게 살아와서 열심히 살았어요. 네. 근데 타고나신 복은 적고 복이 없나요? 타고난 사주는 높고 복은 네. 없고 이거를 네. 아이들한테도 내려가 있거든요. 네. 아이들은 엄마처럼 안 살게, 아빠처럼 안 살게 공 많이 들여주세요. 알았죠? 혼자 살 팔자가 맞나봐요. 얘기했잖아요. 네네. 보따리만 걸지 말고. 네, 그게 몇 살부터 이게 갖고 났어요.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김씨기주님이 뭐 1969년도 뭐 몇월 며칠 날 어머니 자궁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네. 웬만큼은 산다 가신다는 게 정해진 거니까. 네. 이제 뭐 그리고 또 그 반평생 사셨잖아요. 네네. 이제 뭐 더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운 고비 다 넘겼는데. 근데 꼭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애들도 엄마처럼 살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그거는 애들 밥만 해주고 애들 위해서 마음적으로만 빌어준다고 해서 그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힘내시고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 지기 전화 상담했던 아무개라고 하면서 전화 한번 주세요. 여기가 어디쯤에 있어요? 난 서울 강남에 있어요. 서울 강남이에요? 네. 제가 유튜브 좀 봤거든요. 봤으면 내가 어디쯤에 있는지 알 건데. 아니 그냥 뭐 인사분은 봤어요. 아무튼 힘내고 용기 내고 사세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시고요. 덕천암 석정 치면은 제 번호 뜹니다. 네, 예, 알고 있어요. 또 좋은 거 안 보이나요? 뭘 더 바래. 아무튼 그게 또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거죠? 싫든 좋든 네. 아이들의 할머니잖아요. 예.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천도제 좀 꼭 해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싫든 좋든 아셨죠?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